먼저 원정팀인 울산현대 베스트 1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퍼 김승규, 정동호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나오는데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왼쪽에 김신호. 이것이 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판단이 조금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뒷걸음질 쳐봤습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는 김신욱 선수의 머리에 맞을 줄 알고 조금 미리 애치더라고 튀어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길어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골키퍼가 만세골을 먹는 그런 모습인데요.